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다름 아닌 나르시스트의 대표적인 동화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접할 때는 모를 수 있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아니, 주인공의 착각이 아닌 그저 객관적인 3인칭 시점에서만 보아도 이 동화가 지극히 나르시스트의 동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나르시스트끼를 쫙 빼고 순수한 그때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나무의 입장과 숲속나라 친구들의 목격자 진술들도 빠짐없이 감안해서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언덕 위에 아름드리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무는 태생부터 긍정적이고 착했죠. 나무는 넉넉한 기둥과 길게 뻗은 가지, 그리고 풍성한 잎과 그 잎에 가득 열리는 꽃과 열매가 가득한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였어요. 하지만 나무는 자신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계산적이게 굴지 않고 또 남들에게 함부로 자랑하지도 않았죠. 그저 나무는 순수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는 때때로 심심하기도 했어요. 그런 나무에게 어느 날 소년이 찾아왔어요. 어? 나무다. 나무는 소년을 처음 봤어요. 나무는 자신을 보는 소년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년이 자신에게 부탁을 해도 들어줬어요. 나무야, 네 어깨에 밧줄을 좀 걸자. 나 그네가 너무 타고 싶어서 그래. 나무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래. 그러자 소년은 재빨리 밧줄을 들고 와 나무의 양 어깨를 꽉 조여맸어요. 나무를 배려하면 조금 헐겁게 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이 그네 타기를 제대로 못 즐길까봐 소년은 있는 힘껏 꽉 조여맸죠. 그리고 소년은 신나게 그네를 탔어요. 어찌나 그네를 신나게 탔던지 앉아서도 타고 서서도 타고 거의 하늘에 날 듯이 탔어요. 그 바람에 나무는 어깨가 너무 시리고 아팠어요. 하지만 나무는 표현을 하지 않았죠. 나무는 소년이 그만 타주길 바랐지만 소년은 나무의 기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아주 미친 듯이 뽕을 뽑듯이 그네를 탔어요. 소년은 나무 덕분에 서울랜드의 갈 돈을 아낄 수 있었어요. 고마워, 나무야. 나무는 소년의 그 말에 마음의 위안이 되었어요. 소년이 그래도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나무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친구가 되는 거지? 그러자 소년이 말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나무는 인간과 친구가 된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소년은 그 뒤로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무는 소년에게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소년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 나무는 결코 소년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무는 숲속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가끔 소년이 생각나긴 했지만 나무는 언제나 그랬듯 언덕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다시 찾아왔어요. 나무는 소년이 너무나 반가웠지요. 안녕? 그러자 소년이 말했어요. 응. 나무가 소년에게 말했어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러자 소년이 말했어요. 그런데 너 열매가 열렸네? 너 사과나무였어? 소년의 말에 나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무에게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가 빽빽히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소년이 말했어요. 아, 나 네 열매 좀 먹는다. 나무가 제대로 허락하기도 전에 소년은 사과를 베어먹기 시작했어요. 소년이 생각했을 때 나무의 사과는 완전 꿀이었죠. 게다가 공짜였기까지 했고요. 소년은 그날 이후로
실컷 놀다가 목이 마를 때마다 나물이 찾아와 사과를 먹었어요. 소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원할 때마다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러다 시린 겨울이 찾아오고 소녀는 더 이상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무는 소년이 찾아오지 않자 외롭고 쓸쓸했어요. 소년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 겨울철이면 볼품 없어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자책까지 들기도 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어요. 나무는 너무 기뻐하며 소년에게 자신의 사과를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소년은 이제 어른이 된 자신은 사과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나무에 매달린 사과를 모조리 따서 갖다가 팔아서 돈을 벌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숲속의 원숭이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어요. 뭐 저리 60만 원가 있나 해서요. 하지만 나무는 흔쾌히 승낙했고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열매를 모조리 다 따서 갖다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소년은 비트코인에 투자했지만 폭망했어요. 그리고 소년은 한동안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용당하면서도 소년에게 정이 들어버린 나무는 소년이 그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30대가 된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어요.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소년은 일방적으로 나무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소년은 나무를 보며 말했어요. 무얼 하면 좋을까?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어깨가 아파도 좋으니 그네 타기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소년은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본심을 말했어요. 난 결혼이 하고 싶어. 그러려면 집이 필요해. 그러자 눈치 챙긴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몽땅 베어가서 집을 지으라고 말해줬어요. 소년이 인간이면 적당히 양심 챙길 줄 알아야 하는데 30대가 된 소년은 좋다고 나무의 가지를 몽땅 베어가서 집을 짓고는 그 후로 나무를 또 찾아오지 않았어요. 소년이 떠나고 나무는 어쩐지 마음이 아픈 것 같았어요. 소년이 가지를 베어간 곳에서는 새 가지가 자라났는데도 어딘지 몸에 일부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는 심장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런 나무에게 이제는 중년이 된 소년이 찾아왔어요. 적당히를 모르는 소년은 나무에게 우울감이 있다고 털어놨어요. 나무는 우울증이 있는데 자기는 우울감이 있다고 나무를 감정 쓰레기통 삼아서 인생 한탄을 털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나이가 든 소년은 자기 인생이 슬프다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미련한 나무는 자신이 아닌 이기적인 소년의 마음에 감정이입하며 소년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나무는 소년이 어디론가 떠난다는 게 슬펐지만 꾹 참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네가 원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 멀리 멀리 떠나 네가 원하는 곳으로. 그러자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소년은 투덜거렸어요. 배가 있어야 떠나지. 이제는 배불뚝이 몸에 M자형 원형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소년은 사회에서 못된 것만 배워서 나무에게 눈치를 주는 것이었어요. 결국 나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어. 그러자 소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무의 몸통을 베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숲속의 원숭이는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뭐 저런 X가 다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숲속의 원숭이만이 아니었어요.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수달이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대성통곡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도토리 주우러 나온 다람쥐조차도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며 말리려고 팔을 뻗었지만 다람쥐의 팔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건만 이기적이기만 한 소년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결국 중년이 된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베어서 떠나고는 나무의 몸통으로 배를 만들어 멀리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나무는 소년에게 털릴대로 다 털리고 그루터기만 남은 채로 수십 년을 보냈어요. 그간 나무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상담치료를 오래 받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나무는 오은영 선생님과 김창옥 씨의 초빙에서 상담도 받곤 했죠. 그 수십 년간 나무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숲속 친구들이 나무를 옆에서 각성시켜주기도 했어요. 나무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어요. 소녀는 양아치라는 것을요. 소녀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빼앗아가는 나르시스트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나무는 소년에게 진심이었던 시간들을 후회했어요. 난 단지 진심이었을 뿐이었는데 나무는 소년을 믿고 열매도 주고 가지도 주었건만 소년은 선 넘고 나무의 몸통까지 베어가 버렸지요. 열매와 가지는 가져가도 얼마든지 다시 변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몸통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나무는 한동안 소년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이를 갈았어요. 나무 자신은 그저 소년을 인간적으로 잘해준 건데 생각해보니 소년은 잘해주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착각하고 그 지랄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무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눈치라고는 쥐뿔도 없는 소년이 이제는 노인이 된 몸으로 나무를 찾아왔어요. 사실 소년은 정작 주위 사람들한테는 평생토록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 꼴이 되어서 속상하던 차에 번뜩하고 그래도 나한테는 나무가 있지 하고 나무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소년은 예나 지금이나 뻔뻔하기 그지없었어요. 소년은 나무가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자신에게 당연히 희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적인 희생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노인이 된 소년은 그 뻔뻔한 얼굴을 하고 나무를 찾아왔어요. 나무는 노인이 된 소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노인이 된 소년은 눈치 없이 나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릇 위에 앉아 쉬었어요. 나무는 노인이 꺼지기를 바라고 숲속 친구들도 노인을 째려봤지만 눈치가 없는 노인은 자신은 나무에게만은 사랑받고 대접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자존감을 채우며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들다 잠이 들었지요. 그렇게 노인은 노인대학 면접에 늦게 되었고 나무의 복수는 이루어지게 되었답니다. 끝.